앞에서 안 보이는 난 보여요. 자, 33번 볼게요. 33번의 내용은 니네들 보시면 나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나방이 나오는데, 이 나방에 왜 이렇게 좀 약간 그 뭐지 털 같은 게 무수히 많은지 왜 많았어? 그치, 음파를 흡수하려고. 그렇지, 됐어요. 그 정도 내용 알고 있으면 이제부터 쉬워집니다. 가볼게. 항상 일어나는 것처럼, 자,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때 as는요 뭐뭐처럼에서 모양과 태도를 보여주는 부사절에서 양태의 부사절이라고 할 때, 양태라고 하면 그냥 뭐뭐처럼 이 정도로 보는 거야. 됐지? 그니까 항상 일어나는 것처럼. 주어는요, 이제 이 정도가 생략이 됐다라고 보면 돼, 상황이. 자연 선택에서, 여기 형광펜 밑줄고. 소재로 좀 되게 중요한 거죠. 자연 선택이라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자연 선택은 결국 어디에서 나온 거라 그랬어? 진화론에서 나온 거라 그랬지? 그 진화론은 누구의 진화론이야?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종의 기원의 책에서 자연 선택성, 그러면 이 단어가 나오면 이제 서바이벌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진화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설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처럼 그 박쥐들과 그들의 이때 프레이는요 먹입니다. 그들의 먹이는 have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냐면요 been이구나 have engaged in. 자, 다른 거 밑줄 긋지 말고요 engaged in만 먼저 밑줄고. engaged in이 무슨 뜻이었었지?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어디 어디에 종사하다, 어디 어디에 관련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의미 중에서 하나로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는 삶과 그리고 죽음의 센서리, 감각,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감각적인, 이때 암이 팔이 아니라 S가 붙었을 때는 무기란 뜻이 생긴다 그랬죠? 무기, 레이스는 경쟁이야. 아, 감각, 무기,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사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참여로 갈게요. 참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참여되어집니다. 수백만 년 동안. 됐죠? 자, 이 글의 전체적인 소재가 뭐, 중심 소재는 뭐냐면, 감각 군비 경쟁이야. 무기 경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누구와 누구 사이에? 박쥐와 그 먹이 사이에서의 무기 경쟁이에요. 됐지? 그럼 하나는 뭐야? 잡고자 하는 무기를 발전시키겠지? 하나는 안 잡혀 먹으려고 경쟁시키겠지? 이제 글이 저번에 봤던 게 이제 기억이 나네? It is believed. 여기 형광펜 밑줄 볼게. It is believed 하면은 이것은 믿어진다인데 결국 수동태처럼 보이니까, 뭐처럼 보이니까? 수동태처럼 보이는데 it은 가짜 주어, 그리고 대디아는 진짜 주어, 우리가 늘 이렇게 배우지만 뭐 what이 진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it is believed 나왔을 때 이 부분이 뭐냐면요 일반적 사실을 뒤에 보여주는 거야. 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거는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게 by people이 생략된 거거든요. 뭐가 믿어지냐면 듣는 것은, 듣기, 청력은 이라고 하자. 청력은 모스가 뭐라 그랬지? 여기서는 나방, 나방에서의 듣기는 arouse, 생겨납니다, 발생합니다. 여기도 형광펜 밑쪽이죠. arouse, 이제 이 arise에서 나온 단어고요. 생겨나다, 발생하다에서 come의 의미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생겨나고 발생했는데 특별히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야, 좋은 단어들 많이 나오죠. 수능에서 맨날 나오는 거야. 뭐뭐에 대한 응답 또는 반응으로. 위협에 대한 응답인데 먹는 위협이야, 먹혀지는 위협이야? 당연히 being eaten, 먹혀지는 것의 위협에 대한 응답으로 발생했습니다. by bat, 그 저기에 의해서. not all, 모든 곤충들이 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뭐야 이게? 모든 곤충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청력 얘기하고 있으니까 hear 말고 see로 가자는 얘기야. 이건 그냥 문제도 아니에요. 모든 들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야. Over millions of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이때 오브가요 이제 시간의 개념이면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뭐에 걸쳐서라고 해석하자고요. 그래서 수백만 년에 걸쳐서 그 나방들은 have evolved, 진화했습니다. 여기도 조심해. 나방이 진화한 거야, 진화된 거야? 진화. 지랄 욕차게 하고 있네. 야,
지금 나방은 진화했습니다 했으니까 했습니다 능동이지. 만약에 여기에 빈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 수동이 되는 거야. 안 들어갔잖아. 그럼 능동으로 가야지. 진화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능력을 진화시켰는데 여기서 봐봐.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능동으로 가는 거야.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 발비서 알겠습니까? 능동 이게 PP가 있다고 무조건 수동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떤 능력 뭐뭐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추상명사기 때문에 뭐가 와야 돼? 투부정사가 뒤에서 이렇게 구체화시켜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 그랬지. 뭐뭐 하는 능력 감지하는 능력 소리를 at ever high frequency. 자 higher는요 더 높은이고요 frequency는 주파수라 그랬죠. 더 높은 주파수에서의 그 소리들을 감지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수년 동안. 그리고 그들이 그거를 가짐에 따라서 이 정도로 갈까? 가짐에 따라 뭐뭐함에 따라 뭐뭐처럼 그러니까 뭐뭐함에 따라서 그 주파수는 누구의 주파수? 그 배트들 이때 어퍼스트로비가 밖에 붙었죠. 그러면 박쥐들이 되는 거죠. 박쥐의 그 보컬리제이션은요. 자 보컬리베이션이 뭐라 그랬어? 발성이라 그랬죠. 그 박쥐의 그 발성의 그 주파수가 또 어떻게 됐어? 해브 올린 거야 올라간 거야? 올라갔습니다지. 능동 수동의 문제는 아니었지만요 이것도 능동입니다. 올라갔습니다. 역시 올라갔습니다. 이게 둘 다 역시입니다. 하지만 얘는 긍정에서의 역시는 투부정사고요 이더는요 부정에서의 역시가 되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긍정이니까는 투 그냥 하면 되겠죠. 다시 수백만 년에 걸쳐서 박쥐들은 진화시켰습니다. 능력을 어떤 능력? 감지하는 능력이요. 소리들을 감지하는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소리는 어디에 있는 소리냐면은 매번 하이얼 높은 주파수에 있는 소리들을요 감지하는 능력을 길렀고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능력 이때는요 이 데이가 가리킨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모스가 되겠죠. 그 모스들이 해부 가졌는데 능력을 가짐에 따라서 뭐 똑같은 문장들 해석한 거야.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에 따라서 박쥐들의 발성의 그 주파수가 have risen 올라가게 됩니다. 역시 올라가게 됐어요. 몇몇 모스 나방 종들은요 해부 또한 또 진화시켰습니다. 그 스케일을 진화시켰는데 자 이제 이번에는요 여기에서 끊어내. 이번에는 스케일을 진화시켰는데 이 스케일이 뭐냐면요 비늘을 한 거야. 아까 위에 있던 몰스는요 뭐를 진화시켰어? 주파수를 감지했지. 피해야 되는 거라면 이번에는 숨는 거야. 이렇게 끊어. 그럼 여기까지는 뭐야? 주파수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이라면 여기는 이제 소리를 뭐 하는 거야? 흡수하는 능력인 거지. 스케일이니까 스케일이 이제 비늘이거든요. 자 가볼게요. 몇몇 종들은 이제 다른 종들이야 진화시켰는데 또한 뭐를 지금 비늘을 진화시켰어요. 그들의 날개와 그리고 fur like coat, 퍼가 털이거든요. 털처럼 생긴 코트를 발전시켰어요. 그들의 몸매에다가. 그래서 둘 다, 이 둘 다는 누굴 얘기하냐면 스케일과 그리고 누굴 얘기하는 거야? 스케일과 fur like coat가 되겠지. 그들의 몸에 있는 스케일과 이 퍼 like coat는요. act as, 자 act as. 자,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 카모플라주가요, 이게 이제 그 뭐지? 이렇게, 뭐 이렇게 감추는 거, 뭐라는가요? 그런 거를. 은신? 여기서 카모플라주가? 위장. 위장, 위장. 자, 어커스틱은요, 소리고요, 시각이야. 근데 여기서 위장인데, 뭐 하는 거, 흡수하는 거니까는 소리적인 위장이지, 어커스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의 역할을 합니다. 바이 뭐 함으로써? 흡수함으로써 소리의 파동들을요. In the frequency, 그 주파수에 있는. 그 주파수는 방출하고 있는 주파수야? 방출되는 주파수야? 방출되는 주파수죠. 누구에 의해서? 박쥐들에 의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합니다? 막습니다 해서요. 콤마 다음에 ing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보자고요. 예, 분사 구문이다. 그렇게 하면서 막아줘야 이러한 소리의 파동을 누구로부터? 다시 튕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From ing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prevent a from ing인데 이거를
우리가 맨날 prevent A from ing 해갖고 동명 나오는 거 이게 맨날 외워. A가 요구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라고 하는데 직독직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외우는데 힘쓰지 말라고요. 알겠죠? 대신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은 여기에 keep이라든지 아니면 방해하다 interrupt라든지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stop 같은 게 들어가도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이런 구조 때문에. 이거 나중에 5형식 할 때 시간 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B2 Bomber 폭격기죠. B2 폭격기와 그리고 다른 스텔스 에어크래프트들은, 그러니까 스텔스는요, 뭐였지? 이게 숨기는 거지, 그치? 스텔스? 이런 것들은 have 뭐 합니다? 뭐라고 써 있는 거야? 퓨즈레이지 가지고 있는데 뭘 가져요? 퓨즈레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야, 퓨즈레이지가 뭐야? 어? 기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체? 만들고 있는 기체야? 만들어진 기체야? 만들어진 기체죠. 물질들도 만들어졌는데 가로 열자 또 그 물질들은 어떤 물질이야?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와서는 안 되는 거야. 대 그 물체들은 자 물질들인데 S가 붙었으니까 복수로 봐야겠죠? 더지 안 되겠다. 그 물질들은 합니다. 비슷한 거를 하는데 something은요 어디서 꾸며준다 그랬어? 뒤에서 꾸며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something similar 비슷한 걸 합니다. With radar beam 하고 비슷한 걸 합니다. 됐지? 자 근데 여기서 잠깐만 여기 이거 문법 문제 많이 나와. 둘을 쓸래? 아 쓸래?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알겠지? 그럼 그들은 지금 뭐뭐다 해서 앞에 걸려있는 게 뭐에 걸려있는 거야?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뭘 쓰는 거야? 둘을 써야죠. 일반 동사를 받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비동사가 나왔어. 뭐가 나왔다고? 비동사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대 나를 써야겠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대동사라고 한다고요. 뭐라 그런다고요? 대동사. 아, 오케이. 자, 제목만 적고 갈게요. 제목. 제목 적을게요. 뭐라고 적을 거냐면요. 음파에 있어서 박쥐와 나방의 생존을 위한 진화 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 경쟁. 그러니까는 박쥐가 음파를 더 높은 음파를 보내고 나방도 더 음파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해서 뭐 한다는 얘기야. 서로서로 수백만 년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요 정도만 하면요. 이 글은 이해가 되고요. 34번 한번 볼게요. 34번. 34번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나?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지. 근데 그 정보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걸러내. 걸러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야. 걸러내는데 뭐를 활용해? 그치. 그러니까는 예상을 활용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학습을 정보를 계속해서 선별해갖고 기억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죠. 알겠죠? 그래서 학습과 기억은 내가 정보를 모아하는 과정이야? 걸러내는 과정이다. 그래야 해서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이렇게 소재를 알고 가면 내용이 쉬워집니다. 인간의 생각에 그 많은 것이 생각을요 생각은 많아도요 단수 취급하자는 얘기야. 많은 양이 이렇게 하자. 인간의 생각에 많은 양이 is designed 되어집니다가 되겠죠. 만들어집니다. 설계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항상 기억해. design 다음에 이렇게 BPP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잖아. 그럼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스크린 하기 위해서 스크린 아웃 하면 무슨 뜻이지? 걸러내다죠. 요거 단어를 꼭 외워야 돼. 이게 핵심이야. 걸러내다, 가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정보를 걸러내요. 정보를 거르기 위해서 설계되어졌어요. 아, 인간의 어떤 생각에 많은 것들이 정보를 걸러내는기 위해서 디자인 되어졌고, 그리고, 그러니까, 되도록 보다는, 뭐뭐 하기 위해 보다는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5형식 구조에서 바뀐 거니까. 위에 보다는 되도록이 나을 것 같아. 이것을 걸러내도록 해줬고, 그리고 뭐뭐 하도록 분류하도록 해서 두 번째 목적 보호, 주격 보호가 된 겁니다. Rest into manageable condition. Manageable은요,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가능한.
관리 가능한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여기서는요. 관리 가능한 조건으로 그 나머지 것들을 분류하도록 또는 그 정보를 걸러내도록 디자인되어졌습니다. 벌써 이제 핵심 소재는 다 나온 거야. 주제는요. 그죠? 이 문장을 주제문이라고 보자. 그리고 이게 이제 빈칸 추론 문제로도 나왔던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 인플로우는 뭐라 그랬어? 어디 쪽으로 흐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유입이라고 하죠. 데이터의 유입은 어디로부터? 우리의 감각들로부터. 우리의 감각신경들로부터의 데이터가 유입되는 것은 could create, 만들 수 있고 또는 could resolve 하면 분해하다, 용해시키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는 resolve는요, 용해, 녹이다라는 표현이니까 이건 아니겠다. 만들 수 있는, 유입은 만드는데 뭐를 만드냐면요, 압도적인 혼돈, 혼란을 만들 수 있어요. 특별히 이 기분이 이렇게 혼자나면 선생님이 if의 느낌 뭐뭐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해석을 했지. 이런 조건이라면 이 정도야. 특별히 뭐뭐해진다면 엄청난 양의 정보가, 어떤 정보? 이용 가능한 정보가, 문화에서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엄청난 양의 정보가 주어지면 압도적인 혼란을 뭐 할 수 있으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보를 너무 많이 받으면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얘기야. 가볼게요. out of는요, 뭐뭐들 중에서, 뭐뭐 밖에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뭐뭐들 중에서라고 하자. 모든 감각기관들의 그 인상이나 아니면은 가능한 정보들 중에서,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주는 표현들, 인상들이라든지 가능한 정보들 중에서 별거 없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인데, 여기 형광펜 밑줄고, 영어에서 important, vital, necessary에서 it is 형용사 그리고 to 부정사 나오면 제라미는 이제까지 이거는 가짜 주어, 투이하는 진짜 주어 이렇게 배웠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가르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인가가 중요한 거야. 바이탈이 무슨 뜻이라고? 필수적인은 곧 얘는 뭐라 그랬어? 임포턴트랑 똑같은 거라고요. 주제문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린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가볼게. 이러한 감각기관의 정보들이나 인상들이나 그리고 가능한 그 정보들 중에서 이것은 필수적이고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필수적이야? 찾아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뭐를 찾아내? 엄청난 작은 양인데 그 양은 어느 양인지는 잘 몰라요. 어느 양인지 일단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대수로 할게. 대 그것은 is most relevant. relevant가 뭐뭐에 관련 있는 적합한이거든요. 우리의 개인의 필요에 적절한, 적합한, 관련 있는, 자, be relevant to 같이, is, 양이 단수니까는 얘도 단수야, relevant to. 자, 일단요, 여기서, 뭐뭐랑 관련된, 관련 있는,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욕구랑 관련 있는, 욕구에 적합한, 자, 그럼 대시 꾸며주는 게 amount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요, 양, 그 양인데, 그 양이 엄청난 양일까, 작은 양일까? 일단 더 갈게. and 그리고 뭐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니까요. 얘가 1번이야. 그리고요. and 그리고 to or,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지 to or 아니지야. to는요 생략해도 될 겁니다. to는 지워. to는 지워도 돼요. 근데 이제 진주어 진주어를 묶어주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얘 없어도 됩니다. 뭐는 중요하냐면 작은 양인데 그 양은 관련된 작은 양이 되겠다. 작은이 되겠다. 작은 양을 찾는 것은 중요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것은 중요해. 그것을. 자, 그것은 어떤 거야? 내가 아까 뭐 한 거? find, 찾아낸 a small, 작은 amount, 양. 걸러낸 거지. 걸러냈으니까 그 작은 양이 usable stocks. 자, stock은 창고 정도로 보면 되겠죠? 창고. 지식의 창고에, 지식의 저장소에 이용하는 것을 넣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으로 해석해도 다 되죠. 그쵸? 어렵지 않죠. 그 기대들은 성취합니다. 약간의 이러한 뭐를요? 일들을 성취합니다. 기대들이. 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이러한 일은 뭘 얘기하는 거야? 지식을 뭐하고 작은 양을 찾아내고 and 그리고 to organize 정리하고 저장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성취하는데 뭐가 성취한다는 얘기야?
기대라는 것이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기대나 예상을 통해서 이걸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것은 도와줍니다. 헬핑으로 갈게요. 도와주는데 뭘 도와주냐 하면 to screen. 자, 이건 뭐냐면 우리 봐봐. help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절에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 오는 거 알았지? 근데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삼형식 구조로 바뀌거든요. 그때도 동사 원형 써도 되고 to 부정사 둘 중에 하나 써도 돼. 그러니까 to screen이 맞지, 용철아. 근데 만약에 to가 있어 없어? 없어도 맞는 거야. ing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screen out, 걸러내는 것을 도움을 줍니다. 정보를요. 아, 기대는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성취하게 하고 예상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예상이 도와주는데 걸러내는 것을 도와줘요. 대 어떤 정보? 이런 정보들. 자, 대시 정보는 단순이니까 2주로 갈게요. 관련 없는 정보들을 걸러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아까 relevant to가요 있었는데 지금 뭐가 붙었어? 여기에 IR이 붙었지. 반대말이 돼버렸죠. 관련 없는 정보들을요 해줍니다. 그것은 자, 대시냐 와시냐인데 이제 동사 표시해봐봐. 헷갈리지마. 자, 이제 동사 표시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접속사면서 동시에 이제 주어 역할이니까 우리를 이거는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가 하는 일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줄 건데 지금 명사가 지금 있어 없어? 투가 있지. 명사가 없지. 그럼 what으로 가는 거야. 해석할 때 뭐만 것으로 가는 거죠? 기대되어졌던 것과는 관련이 없는 정보를 걸러냅니다. 됐지? and 그리고 도와줍니다니까 여기 end가 여기에 걸리겠네. 어디에 걸리겠어요? 또 찾았지? helping이 우리 분사 구문으로 봤으면 분사 구문이 end의 두 번째 분사 구문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야. 이 친구가 1번이고요. 두 번째 분사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관심에. 어떤 관심? 어디에 관심? 명백한, 분명한, contradiction에. contradiction이 뭐지? 모순이 되겠죠. 모순의 우위를 집중시켜줍니다. 나는 이 모순에 집중시켜주는 게 난 무슨 의미인지를 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 배움과 학습과 그리고 기억의 학습과 기억의 그 절차 과정은 아 마크드 특징 지어집니다. 여기도 그냥 외우셔야죠. 특징 지어집니다도 외울게요. 마크드는 표시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특징 지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꾸준한 정보의 추가야, 정보의 제거야. 정보의 제거. 왜? 스크린 아웃 했잖아요. People 사람들은요, 나틱스 알아챕니다. 오직 뭐를 알아채? 그 세상의 부분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 주위의 부분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전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부분을 알고 있는 거. 다 알지 못해. 왜? 걸러냈잖아. 제거했잖아. 그리고 나서 오지 그 파편들. 프랙션 하면요, 파편 아니면 파트 정도로 보면 된대. 파트 부분으로 보면 돼요. 파편 부분 일부 정도로 볼게. 5분대 또 다시 마찬가지 봐봐. 그들이 알아채립니다. 뭣뭣을, 저기 동사 나오잖아. 그럼 목적어 지금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뭐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접속사면서 동시에 목적어. 불완전한 문장 나왔지. 그럼 여기는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꾸며줄 수 있는 게 지금 있어 없어? 또 없지. 그럼 또 what으로 가야겠지. 갈게. 그들이 알아챈 것에,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오직 일부만 get processed, 처리되어집니다. 이렇게 가야겠지. 그래서요, 얘가 그 파편의 일부만이 뭐지입니다? 처리되어집니다. 주어, 동사 이렇게 갈 수 있고, get pp는 수동태니까요. 처리되어집니다. and 그리고 저장되어집니다. 이렇게 가야겠죠? 자, 얘가 1번 그리고 저장되어집니다. 어디에다가? 우리의 기억으로다가. 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걸 다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운 것들도 또 걸러내고 걸러내서 일부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처리하고 기억한다는 얘기야. 오직 what get committed to. 자, committed to 밑줄 거. committed to가 뭐였었지? 여기서는 어디 어디에 맡기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기억에 맡겨지는 그 것의 오직 일부만이 can 뭐뭐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retrieved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됐지? retrieve가 뭐였어? 생각해내다, 부활시키다라는 표현이었었죠. 여기서는요, 생각해내줄 수 있는 겁니다. 일부만이 생각해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글은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고. 아까 이 부분이 좀 모순에 집중하게 되는 건 난 잘 모르겠네. 지어내고. 그 모순, 아, 이거 진짜 좀 이건 시험도 좀 날 것 같은데? 난 뭔지 알 것 같은데 설명이 조금 어려워요. 자, 아이러니. 자, 아이러니가 아이러니지 뭐야. 말도 안 되는 일을 아이러니라고 하죠. 자, 볼게요. 몇몇 일찍이 데모크러시 민주주의의 그 아이러니는, 유럽에서의 아이러니는 이즈 뭐뭐입니다. 이렇게 갔지. 그 아이러니는 뭐뭐입니다. 데디아입니다. 이것이 번영했고, 그리고 이, 아 잠깐만. 이 대시요. 지금 뭐뭐입니다가 이 대시 우리는 비동사 다음에 이 동격의 대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동격처럼 보면 되는 거야. 보어의 대신요 동격처럼 보면 돼. 초기 일찍 최초의 민주주의의 유럽에서의 민주주의가 아이러니인데 왜 이게 아이러니냐면 이것이 번성하고 프로스포드 번성하다 번영하다죠. 정확하게 뭐 때문인 거야? Because 유럽의 지배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유럽의 지배자들이 뭐뭐였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뭐했기 때문이야? 강했기 때문이야? 약했기 때문이야? 약했기 때문이랬지. 아, 이건 이제 기억났다. 유럽 초기의 민주주의가 뭐냐면 유럽 통치자들이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권력이 강했다는 얘기야? 약했기 때문이야? 약했으니까 민주주의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가볼게요. For more than millennium, 천년 이상 동안 The Fall of Roma, 뭐 이후에? 로마의 몰락 이후에 유럽의 그 지도자들은요 Lack, 부족했습니다. 결여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했어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능력?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인데 선생님이 이 능력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투구정서가 꾸며준다 그랬죠?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뭐를 평가하는 능력? 이게 첫 번째야. 네, 이거를 평가하는 능력이야. 그들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war producing, 생산하는데 무엇을 생산하고 and 그리고 to ready, 이때 ready가 무슨 뜻이었었지? 걷다? 아, 징수하다? 오케이. 그 상당한 세금들을 이것에 기초해서 아 생산한 것을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했고 또 뭐 하는 능력? 세금을 징수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평가하는 능력 그리고 징수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상당한 그 세금들을 뭐뭐에 기초해서 요거를 기반으로 둬서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뭐야? 위에서 얘기했던 요거지. 그들이 생산한 것을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거지. 이것에 기초해서 상당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대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대부분의 눈길을 끄는 이라고 하자. 여기서는 책이니까는 눈길을 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놀라운이라고 하세요. 놀라운 그 방법은 눈에 띄는 방법은 뭐 하는 방법? 설명하는 놀라운 방법은 유럽의 그 유럽 사람들의 그 약함을 설명하는 방법은 is 뭐뭐입니다. 요거지. 보여집니다. 이거죠. 보여집니다. 잠깐만. 목적어가 나와버리네? 오호, 목적어 나오면 이건 생각해 봐야지. 이것은 보여집니다. 보여집니다. 아니네. 목적어 나오니까 투부정사로 쓰는 게 낫겠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으로 능동으로 가야겠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동으로 쓰면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다시 유럽 사람들의 약함을 설명하는 아주 눈길을 끄는 중요한 눈에 띄는 방법은 얼마나 많이 적게 리벤유가 뭐였었지? 리벤유가? 그들이 모았는지 의문사 주어 동사인데 여기서는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야 얼마나 적게 모았는지야 약함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적게 그 수익 세금이라고 하면 이제 세금으로 거둬지는 수익이 그들이 모은 수익이 얼마나 작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세금으로다가 많이 거뒀다는 얘기야 못 거뒀다는 얘기야? 못 거뒀지. 그럼 세금을 못 거뒀다는 권력이 약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요, 아마도 결과적으로 발전시켰을 거야. 강력한 그 시스템을요. 어떤 시스템? 세금을 모으는 시스템. 세금을 모으는 시스템을 개발했었을 거예요. 됐지? 그래서 세금을 모으는 시스템이니까는 여기서는 세입, 징수 이렇게 본 거야.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 영어에서 take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자, 용철아 요거 시험 문제 서술형으로 진짜 잘 나오는 거야. 여기에 지금 댐이 있지. 원래는 여기에서 뭐였었던 거야? for 댐이었었는데 뭐 되었는데? for 댐이었었는데 for가 사라지면서 댐이 어디로 온 거야? take랑 시간의 개념 앞에 와 있는 거라고. 요거 조심하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걸렸는데 그들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들이 얘가 의미성 주어야. 그들로 하여금 뭐였어? 어플리하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했습니다. 중세시대에 For part of the early modern era 초기 현대시대의 어떤 부분 동안에 중국의 황제들은요 그리고 무슬림의 칼리프들은요 그러니까는 중국의 황제나 뭐 무슬림의 칼리프는 그때 이제 지배 계급 중에서 왕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be able to extract 추출할 수 있었어요. extract 추출할 수 있었는데 훨씬 더 큰 경제적인 생산력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머치의 동그라미 친 건 모어가 비교급이죠. 머치 스트립은 포하라 비교급 강조고요. 베리는요 원급만 수식해주죠. 그래서 경제적인 생산을 더 많은 생산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어떤 유럽의 지도자들보다도. 그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들이야? 아 작은 도시의 나라 도시 나라를 뭐한 거? 제외한 유럽의 어떤 지도자들보다도 경제적인 그 생산력을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왕들은 그때 당시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어떤 체계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약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거기서 발달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은요, 지금 제목을 배경이라고 봐야 돼. 지금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할게. 초기 민주주의가 유럽에서 발달한 배경 요 정도로 봐야 돼. 이건 뭐야? 왕들이 힘이 권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책에서는 유럽의 초기 민주주의하고 땡땡 동양의 통치자들보다 더 약한 통치자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를 답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그치? 유럽에서 발달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동양의 무슬림의 칼리프라든지 유럽의 그런 황제들보다도 세금을 걷는 체계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약했고 그래서 초기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던 아이러니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